환단고기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지금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의사다 보니까 병을 이렇게 치료할 때 보면 고름을 짜도 그렇고 뿌리 뽑을 때 다시 재발하지 않을 때 또 후련한데 역사에 아주 뿌리를 뽑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또 우리 병원에 와서 아주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맥이 안 뛰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막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데 이 환단고기가 유일한 국통맥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 적절한 표현 참 쓰십니다. 국통맥을 언급하는 책이 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국통맥을 왜 아는 게 중요하냐? 그럼 그 과연 국통맥의 실상이 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집안마다 그 어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손 집안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렇게 족보가 있음으로써 나의 어떤 뿌리, 조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인데 나라에도 국가에도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국통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맥박이 떼어야지 사는 것처럼 그 국통맥을 제대로 알아야 그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바로 이 환단고기에서는 바로 이 국통맥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를 찾는 목적은 민족의 자주성, 독립성, 안보성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 생명력이자 내일을 여는 창조의 힘은 바로 국통맥, 역사를 제대로 아는 올바르게 아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통맥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군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곰 이러잖아요. 즉 뭐 짐승의 자손이냐.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단군을 신하라고 이렇게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짐승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았던 상징으로 했던 그 부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신화가 아닌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곰의 자손, 무슨 짐승의 자손, 그렇게 돼버리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군 신화에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렇게 이어진 우리 역사의 국통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증산도 도전을 보면 1편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 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상제님께서도 우리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실존이었다는 것을 도전해서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화여도 아무리 요리를 해도 원재료가 역사니까 그 요리 안에 원재료의 맛이 들어있는 것처럼 단군 신화로 아무리 압축해놓고 짜부러뜨려놨어도 진실은 깃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 단군이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까지 살다가 뭐 신선이 됐다라고. 한 분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96년 47대 단군을 한 명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1908년의 숫자는 어떻게 못 건드려가지고 그 숫자가 남아있는 건데요. 실제 역사에서 들여다보면 그 초대 단군으로부터 그 21세 소태 단군까지 지금 그 안중근사가 거사를 치렀던 하얼빈, 송화관 아사달의 그 제일 왕조를 세우죠. 그 사만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그게 이제 1048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지금의 이제 장춘으로 옮겨가지고 삼조전 체제로 해가지고 22대 색불로부터 43대 물리장군까지 860년을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1048과 860을 더하면 딱 1908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신화 속으로 압축해 놨어도 실제 역사의 그 팩트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정도사님께서는 단군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열의 아홉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사는 단군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허다한 어느 건국 신화들처럼 단군 신화도 말 그대로 신화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별다른 저항감 없이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장구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차라리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멀쩡한 역사를 아주 신화라고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당구는 신화가 아니라 실존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환난곡에 이제 보면은 황국, 눈의 이야기지만 황국이라는 것은 하늘광명, 환한 그 나라 이름인데, 이제 실제 3301년, 그리고 7분의 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황국의 어떤 통치 하시는 분을 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7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환단고기를 보면 바로 이 황국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이 광명을 체험한 그 황금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상제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처음 된 이식된 나라를 우리가 이제 황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는 1565년에 걸쳐서 18분, 네, 환웅이 다 통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위하를 기반으로 해서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배달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조선. 그건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께서 이렇게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의 근간인 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한관경제,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신 것이 바로 단군조서의 어떤 통치의 어떤 근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동계 문명이랄지 어떤 문명의 어떤 꽃을 피웠던 대제국, 강대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이라는 어떤 황금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은 신화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